욥기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욥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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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말씀은 욥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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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욥기서인데 서브 타이틀은 천상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천상회의, 예, 천상회의. 세상에도 정부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도 정부가 있습니다. 이 땅에도 이렇게 정부가 있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이끌어가지만 하나님 나라에도 정부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결정한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천상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 이 결정한 내용들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이 땅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의 그 뜻이 뭔가를 우리가 늘 바라보는 건강한 신앙, 올바른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천상이 어느 날 이렇게 사단에게 명령합니다. 내 종 욥을 네가 유야에 보하였느냐? 내 종 욥을 유야에 보하였느냐? 그럴 때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이 많은 재산을 주고 자녀를 많이 주고 그리고 건강을 많이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쫓아오지. 만약에 그 모든 걸 다 걷어가면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노노노 그렇지 않다. 내가 축복했기 때문에 나를 욥이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욥이 나를 쫓아오기 때문에 내가 축복한 것이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제가 목회를 이렇게 쭉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 어떤 분이 몸이 안 좋았는데 건강이 좋아지면 교회 안 나와요. 그분은 교회 나온 목적이 뭐냐? 자기 병 고침이 자신의 목적이었어요. 이 자신의 목적이 땅의 것이었어요. 근데 어떤 성도는 몸이 아파도, 몸이 병들어도, 힘든 상태에서도 주님을 쫓아가고, 어렵게 힘들어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쫓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정말 이런 너무나 아름다운 성도고, 하나님이 저분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 성도님을 바라보고 목회자로서의 보람을 느끼고 오늘도 내일도 인생 마지막까지 거리와 광장에 전도하다가 죽는 게 소원이 제 소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난 이런 성도가 한국교회 12명만 있어도 한국교회를 뒤집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멘. 너무 감사하게 지금 광화문에 많은 깨어있는 성도님들 특히 정광호 목사님을 중심으로 원백성들이 모여서 나를 축복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줄기차게 나가는데 계속해서 이 천상회의, 이 엄청난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불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하죠.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멘. 그때 이 베드로의 고백을 바요나 시모나 네가 이 고백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도 이렇게 16장 19절에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어요. 18, 19절 마태복음 16장 우리 같이 한번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만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가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아멘. 이 6장 이 16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이 반석은 베드로의 믿음이라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 위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세요. 그런데 이 고백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네가 하늘에서 불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고 할렐루야 하늘에서 메이면 너도 메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이든지 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개인의 고백만이 아니라 공동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 교회에게 하나님이 풀고 묶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천상회의 하나님의 그 천상회의에 대한 깊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가 하늘의 천상회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그 천상회의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이 영국의 존 닥스라는 한 설교자 한 목회자의 젊은 목회자가 울며 기도하니까 영국이 위대한 믿음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아멘. 잔닥스를 고백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내게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내게 죽음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할 때 스코틀랜드가 영국이 전 세계를 위해서 복음을 뿜어내는 그런 복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귀한 우리 청년 지도자 여러분 또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정말 청년들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청년 부장,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로 천상 회의를 움직이는 그런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욥이라는 이 한 사람인데, 욥이라는 사람인데, 이 욥이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너무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욥이 하나님을 잘 쫓아갔어요. 그런데 늘 예배했어요, 늘 예배할 때 욥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자녀를 몇 명 주셨어요? 10명 주셨어요. 그리고 재산을 엄청나게 주셨어요, 그 요백에는 건강도 주셨고, 또 배우자도 주셨고, 이런 엄청난 축복들을 하나님이 요백에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사단이, 이 전상회의에 사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이런 자녀의 축복을 받고 재산의 축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을 받고 배우자의 축복 받은 것은 이런 축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라고 내 종 욥을 유예하여 보았느냐. 저는 이 욥기서 말씀을 우리 정광 목사님이 지난번에 한 주간 하시는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서 이번 한 주간 욥기서를 뿜어내려고 생각합니다. 아멘. 나 여러분들도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욥기서의 목적은 고난을 인내하면 축복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욥기서는 애매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꼭 잡아야 돼. 욥기서는 그냥 고난이 올 때 그냥 참고 견디고 그냥 인내하면 축복받는다 그런 인간의 어떤 힘을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책이 아니라 이 욥기서의 목적은 인간에게 다가오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천상회의를 바라보는 게 욥기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오는 때로는 고난이 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위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 지난 주말에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내 마음이 너무 눌렸어요. 근데 시편 61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내가 땅끝에서 주님을 부르짖으리오니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욥기서 시편 61편 1절로 2절 말씀에 너무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상황은 진짜 힘들었어. 어려웠어. 근데 사람의 말을 참 조심해야 돼. 말 한마디 잘못된 말을 들어가지고 잘못된 말을 옮기면 이 말이 커져버려. 그리고 그 사람은 듣는 사람은 황당한 거지. 아주 황당한 거지. 그랬을 때 너무 낙심이 되고 정말 그럴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사람과 싸우는다든지 그 상황에 대해서 막
변명하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나보다 더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면서 다윗의 위대한 기도에 이 엄청난 은총을 내가 누리게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의 때로는 갑자기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동일하게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어려움에 집중하면 안 되죠. 오늘 이 욥기서는 고난 자체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 고난 전체가 하나님의 천상회의에서 결정된 거라고. 아멘. 하나님의 천상회의에서 결정된 거라고. 아멘. 그럼 우리가 이 천상회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엄청난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성도의 기도 요한계시록 이 5장 8절에 보면 성도의 기도가 이 대접에 가득 차면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상에서 응답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난 여러분이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정말 정말 그 천상 보좌를 잡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남북 통일을 열고 그리고 전 세계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하나님 위임받는 그 능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 쫙 올라 성전에 강남 성전에 계단을 올라오는데 낙엽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단풍이 딱 들어있는데 내 마음 같더라고.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아멘. 삶은 때로는 고단하고 힘들 수 있죠. 어제 토요일 같은 날 보통 목사님들이 많이 쉬잖아요. 주일을 위해서. 우리 청년사회가니까 토요일이 더 바쁘고 아침부터 아침 7시부터 밤 거의 12시까지 15년을 달려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천상 보좌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막 세워지니까 나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어제 우리 박 권사님이랑 한참 이야기했어요. 이 청년들 우리가 열심히 섬기자. 그래서 우리 박 권사님이 용인에 사시는데, 그냥 분당, 청당 바로 밑에 분당에 사시는데, 목사님, 일산 가기 전에 여기 와서 함께 청년들을 도와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일산으로 가겠습니다. 딱 그러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멘. 여러분이 천상 보좌를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 동역자를 붙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신실한 동역자를 붙이십니다. 아멘. 함께 할렐루야. 네. 또 우리 은권사님이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이 교회를 세우고자 저렇게 기도하시는데 이름 자체가 은이야 은이. 할렐루야. 아멘. 옛날에는 금보다 은이 더 귀했어. 아멘. 성경시대는. 할렐루야. 네, 정말 큰 역사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욥을 축복하면 욥을 축복한 것은 순서를 우리가 잘 전해주죠. 축복의 순서. 축복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욥을 축복하신 거지.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자녀가 정말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정말 재산을 때로는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때로는 함께 동역하는 배우자가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쫓아가겠다. 이 정말 신앙을 붙잡는다면, 욥이 나중에 42장에 보면, 여기 사실은 갑절의 축복을 주셨어요. 더블 포션을 주셨어요. 아멘. 지금 이 계절은 갑절의 축복 안에서 천주당국을 누리면서 이 어떤 코로나19 시대에도 주의 영광을 해서 달려갈 계절입니다. 이 순서를 잡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이 이 순서를 거꾸로 해놨다면 축복 주시면 쫓아가고 안 주시면 그냥 진짜 주님 버리겠습니다. 이런 신앙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신앙은 정말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어. 근데 편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고 그랬어. 예수가 그의 편대였어.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정광호 목사님이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목에 정말 쇠를 박으시고 지난주 우리 사랑제일교회 14명의 너무나 귀한 정말 형제들 너무나 귀한 동역자들이 그냥 좌파 판사 위해서 그냥 저도 거기 현장에 있었어요. 현장에 있었어요. 조폭 같은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판결을 했을 때 반드시 또 목사님 바로 이렇게 성명서 발표하시고 또 이렇게 기자회견 하실 때
얼마나 목사님 마음이 힘들까, 억울하고. 그런데도 줄기차게 성령 안에서 달려가시더라고. 그런데 그 14명의 인간적으로 볼 때는 힘들고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천상 회의에서 볼 때는 이분들은 하나님의 천상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고 너무나 존경스러워. 그래서 오늘 우리 백집사라고 우리 일산성전의 집사님, 믿음존 집사님이 나도 구속에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때 그러면서 욕심을 갖더라고.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천상 회의를 바라본 사람은 절대로 고난이 아니에요. 자식을 기르는 일 쉽지 않아. 저도 둘째 딸 에스더 키우는데 쉽지 않아요. 요새 핸드폰을 이렇게 뺏으려고 이제 안 쓰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억지로 하면 얘가 맷집만 더 넣으니까 은혜롭게 핸드폰 안 하도록 하려고 지금 하지만 쉽지 않더라고. 쉽지 않아. 애들 키워봐. 그러니까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이 가지 많은 나무에 알긴 참말로 잘하네요. 바람 잔날이 없다고. 가지가 많으니까 바람이 세게 불 때마다 막 흔들리는 거지. 뭐 자식들은 저희도 저희 어머니가 지금 86세, 7세 되시는데 다섯 자녀 낳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시골에서 농사, 땅도 없는 시골에 살았으니까. 어머니가 이 집 가서 일하시고 저 집 가서 일하시고 여기서 시금치 좀 사고 상추 사고 이걸 모아가지고 광주 양동 시장에다가 이거를 팔고 또 오셔서 아이들 공부를 하시고서 한 목사는 저를 목사로 만들었고 둘째 목사님도 만드셨고 또 형님은 또 장로님이시고 또 정말 두 분 다 안수집사님도 다 믿음에 한 분 또 국가 공무원으로 또 만드시고 한 분 또 사장님으로 만드시고 이 하나님이 엄청나게 마지막 여동생도 거기서 또 이 엄청 자손들 중에서 얼마나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시면 제가 제일 많이 울 것 같아. 제일 많이 울. 근데도 정말 조금 후에는 기쁨으로 어머니를 보내드릴 것 같아. 지금은 또 권사님이시라, 권사님. 믿음 정말 좋은. 저희 장모님도 믿음 좋은 권사님. 여러분, 어머니의 그 뒷기도, 어머니의 뒷기도는요, 자녀들이 함께 시온의 대로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 기울 때 힘든 점이 많죠. 저희 둘째 형님은 태어나니까 소아암으로 태어나신 거, 장애자. 어머니가 이 장애를 고치기 위해서 영산강 그 겨울날, 영산강 그 겨울날 이 강이 얼음이 있는데 얼음을 떼고 영산강을 건너가시더라고. 물론 영산강이 5m 깊은 것도 있지만 얕은 영산강이 거기를 건너가시는데 제가 언덕에서 바라보는데 내가 어머니에게 절대로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 어머니의 마음에 절대로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 어린 나이에 결심을 했어. 그 형님을 안고 재활을 재활하기 위해서 이 영산강을 건너서 가시는 그 어머니의 그 참 마음.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모든 어머니들 훌륭하시죠. 진짜 다 어머니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 어머니의 이름은 너무너무 귀하시죠. 난 여러분이 정말 이 막 그런데 자녀를 기를 때 힘든 점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자녀를 길러놓으면 엄청나 일하는 것처럼 우리가 천상회의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네. I will make new things for you. 내가 너를 향해서 세일을 행한다고 했어요. 네. 나이와 상관없어요. 모세는 80살부터 세일을 행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엄청난 일을 했어요. 구약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모세를 선택한 것은 단순히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모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제국, 세상의 제국 앞에서 이 야훼 하나님이 진짜 신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야훼 하나님이 진짜 신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낸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쫓아갔나요? 물론 처음에 쫓아갔지만 나중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부해버렸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단순히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전 세계 전하라고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이 다루고 있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중동 땅 66조의 이스라엘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한번 선택한 민족은 버리지 않으세요. 또 영적 이스라엘인 대한민국 이 나라에 대한
엄청난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 우리 우리를 향하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이 하늘에서 풀면 정말 땅에서도 풀릴 것이고, 하늘에서 메이면 땅에서도 메인다고 그랬는데, 이 베드로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진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 위임하셨어. 난 여러분이 전상에 의해 교회 따라합시다. 교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축복의 순서를 우리가 오늘 정말 바르게 하십시다. 아멘. 바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멘. 아멘.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으니까 내가 쫓아가는 사람은 초라한 인생이야. 축복만 바라보고 쫓아. 그 신앙의 초보고, 신앙의 가장 제가 사실은 장로님을 세우는 거가 사실은 제가 힘들 때가 마음이 많아. 왜냐면 장로님 때문에 제가 상처를 참 많이 받았거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그럴 거예요. 장로님.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모이잖아, 그렇지. 목사님들은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선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품는데, 그런데 어느 장로님이 아니야. 그냥 안수집사님인데 교회를 오셨어. 목사님, 나 장로해주세요. 장로해주세요. 그때 한국에 처음 왔는데, 그때 갑자기 150명 부흥이 되더라고. 처음에 갑자기 150명이 부흥이 됐어. 한 6개월 만에 150 유학 갔다 오자마자, 그때 40대 딱 초반이니까. 근데 막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진짜 헌금도 많이 나오고, 막 이렇게 부흥이 되는 거야. 그때 참 분별을 잘해야 돼. 분별을 잘해야 돼. 근데 어떤 분이 오셨는데, 장로해주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분위기가 그렇게 됐어. 그래서 장로 창립을 딱 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분이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져가지고, 그냥 교회도 잘 안 나오시고, 그분의 목표는 장로 창립이었어. 지금도 어디 막 돌아다니시는데, 와, 제가 그분 소식을 들으면서, 지금도 막 그냥 명함에, 그냥 이름은 잔뜩 있는데, 장로 같지도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볼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난 우리 유일간사님 최효수 장로를 세우려고 지금 마음 먹었어. 지금은 29밖에 안 되는데 최효수 장로를 세우려고. 다음에 제가 양인평 장로님하고 아주 친했어요. 양인평 장로님. 우리 대한민국 변호사 이혜생이죠. 그런데 그분이 여기도 순복음교회 최연소 장로님 중에 한 분이시대요. 진짜 훌륭한 덕이 있으시대요. 우리 한국교회는 훌륭한 장로님들이 진짜 많아요. 지금 전라도에 훌륭한 장로님들 많이 이번에 만났는데 앞으로 이 장로님들이 목사님들께 오실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정말 전라도에 엄청난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모이기 시작했어요. 아멘. 그 일에 정말 제가 더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 그래서 전라도가 일어나면 왜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정말 그때 반대파 이승만 반대파가 누구였어요? 박헌영이지. 박헌영은 모든 사람이 막 지지하는데 이승만 지지하는 확률은 약 13%밖에 안 됐어. 77%가 거의 그냥 그쪽 좌파 쪽으로 가. 근데 누가 이승만 이 대통령이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왔냐? 바로 전라도에 있는 지도자들이 세웠다는 거예요. 전라도가. 할렐루야. 전라도가 이 김대중 또 노무현 이 문제 여기에 속아가지고 그 체면에 빠져가지고 지금도 제 마음에는 김대중 선생님을 이렇게 부르는 마음이 약간 남아 있는 그런 그 느낌이라니까. 그런데 이 조광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또 역사의 이 흐름을 보면서 야 이런 좌파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망해버렸구나. 그 전에는 그래도 나라가 정말 세워져 있었는데 그냥 햇볕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북한이 거의 남한을 없애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퍼주기시 햇볕 정책 그러면서 엄청나게면서 핵을 이렇게 많이 개발해가지고 지금 남한의 위협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니까. 지금 이거를 이 남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정광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정치인들, 많은 정말 교수님들, 수많은 목사님들이 뛰어나고 있다니까. 반드시 이 좌파 대통령들 체면에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천상회의는 바로 교회에게 위임을 해주셨어.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16, 18절, 19절에 추가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바로 교회에게 제자들에게 위임했어. 그래서 이 너희를 그룹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주며 모든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저 여러분에게. 아멘. 그 교회에게 이 천상 보좌에 엄청난 천상 위에 그 모든 결정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아멘. 아멘.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사모하면서 이 교회로서 할 일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28장 한번 쳐다봐요. 28장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열한 제자가 갈릴리 가서 예수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라. 오히려 의심할 때는 또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연락하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주셨으니.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위임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 위임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19절 가시고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세례를 베푸는 강력한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아멘. 저는 어제 저녁에도 거의 3시간밖에 못 잤죠. 근데 청년들이 집에서 사택에서 6명이 쭉 자는 모습 보고, 야, 이들이 하늘의 구와 땅의 권세를 받고 전 세계를 뒤집어 볼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이불을 차면 내가 덮어주고, 이불을 차면 덮어주고, 덮어줬다니까. 아멘. 내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이불을 차는데 이불을 다 덮어주는 걸 느꼈거든. 야, 아버님이 이렇게 나에게 사랑을 주셨구나. 어머니가 이 사랑을 주셨구나. 이게 더 많이 느끼는 것처럼 느끼라고 살짝 깨면서 내가 살짝 덮어줬어요. 느끼면서.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야, 하늘과 땅이 뭐지. 이 어릴 때부터, 막 10대, 20대부터 이런 그 천상계획을 이해하고, 정말 축복 주면 주님을 쫓아가고, 안 주면 안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가면서 축복을 누리는. 할렐루야. 욕기서를 설교하면서, 복음의 7대 연합이 확 내 몸에 막 들어와요. 예수 탄생 연합하고, 고난의 연합하고, 죽음의 연합하고, 부활의 연합하고, 정말 승천의 연합하고, 그리고 정말 재림의 연합하고, 그리고 천연하고 연 이게 쫙 들어오면서, 또 성령이 나타나. 이 일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나타나요. 성령의 은사가, 능력이 막, 성령의 세례가 강력히 부어지면 줄수록 이 천상의 일을 더 이해할 수 있고, 축복 주면 쫓아가고, 축복 안 주면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쫓아가므로써 감염이 할수록 하나님 축복하셔. 죽어서만 나는 천 축복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엄청 누리셔요. 이제 박권사님 봐. 포스가 장난이 아니야. 누가 저분을 60대로 먹었어? 40대의 젊음도 주셨어. 할렐루야. 또 엄청나게 하나님 주시고, 자녀들도 막, 대학 움직이는 자녀들로 하나님 세우시고, 또 사돈이 유명한 목사님이셔. 사돈이 유명한 목사님이야. 그리고 얼마나 목사님, 사돈이 막 또 기도해 주겠어. 할렐루야. 아멘. 은근사님도 막 포수가 장난이야. 아멘. 이번에 어성경, 이 학예성경에서 강의하는데 내가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어. 네. 아, 저분이 지금 저 50대 아줌마인데 그냥 PPT도 너무 잘 쓰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지도를 다 쓰면서 막 PPT 쏘세요. 그러면서, 와, 그래서 지금 학예성전에 청년들이 막 불청을 일어나는데, 어린이 사역이 막 일어나는데, 더 많이 어린이 사역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디엘 무디 목사님이 어린이 사역을 했을 때, 이 담임 목사님이, 너는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나왔으니까, 너는 하지 마. 근데, 이 디엘 무디 목사님에게 어린이 사역에 은사, 불을 주셨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하셔야 돼. 무엇이 여러분의 사명인가? 그리 즐거운 거야. 저는 전도하는 게 너무 즐거워. 저는 거리와 강당의 전도자. 근데 이번에 서민들 경제가 자기 별명을 거리와 감정의 전도자가 되겠다고 지금 막 머리를 대밀고 있어. 할렐루야. 목사님 안수해주세요 하면서 막. 그래서 제가 이번에 주석을 68권짜리 주석을 선물했다니까. 할렐루야. 옆에 있는 해놓 형제가 약간 삐질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때는 장로의 길이고 저분은 목회자의 길이니까 저분은 주석권 걸 지금부터 해야 돼. 근데 말씀을 잘못 전하면
영혼의 의사인데 사람 죽일 수 있다. 말씀을 잘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적용하고 할 때니까. 그래서 에녹 간사님이 이해를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둘이 같이 방을 쓰니까 이제 그 주석생활 자기도 맛보겠지. 할렐루야. 아멘. 나는 그 생각해요. 한국의 장로님들도 목사님 수준 정도의 이 천상일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이 목사님을 보필할 수 있죠. 오늘 정광 목사님 주변에 너무 훌륭한 장로님들을 많이 뵀어. 너무너무.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이 세계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제일교회는 단순히 어느 한 교회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의 교회의 표상이고 대한민국 교회죠. 할렐루야. 나는 개인적으로 사돈이다 그런 게 아니라 전 목사님 아니었으면 이 나라가 정말 끝났어. 근데 이제 전 목사님과 똑같은 제2의 전광은 제2의 회복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가면 갈수록 이 교회가 힘있게 날 거예요. 아멘. 아멘. 대한민국 통일을 넘어갈 거예요. 아멘. 아멘. 저도 완전히 불이 붙어가지고. 아멘. 우리 장경도 목사님이 이런 애국운동 나오기 어렵죠. 그 교회는 큰 교회니까. 거기 안에는 뭐 좌파도 있겠고,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도 거기 간 거는 일일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아멘. 너무나 존경스럽고. 장경동 목사님만이 아니라 지금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동역하는지 몰라요. 이번에 14명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힘들고 괴롭고 분이 나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상회의를 바라보면 거기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고. 아멘. 잠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이 권세에 대해서 이 권세,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천상 회의의 이 능력이 바로 교회에 왔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늘 모여서 회의하고 늘 모여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 안에 회의가 있어야 돼. 아멘. 아멘. 내 몇 명의 장로가 몇 명의 목사가 교회를 움직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움직일 수 있도록.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나에게 너무 집중하면 다른 분들이 질투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 나에게는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진짜 훌륭한 거예요. 근데 어느 권사님은 이 천상계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에노경차가 나오시래요. 이해를 못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악수를 따서 권사님과 악수를 했는데 개척 때는 권사님하고 악수를 뜨겁게 했어. 너무 고마우니까. 아이고 집사님.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 목사님이 이제 새 가족들이 많이 오잖아요. 목사님은 헌가족에 신경 써. 새 가족에 신경 써. 새 가족에. 헌가족은 알아서 해야 되지. 나도 내가 이제 알아서 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 성장한 사람은 스스로 이 자정 능력, 스스로의 신앙을 유지해야 돼.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돼. 아이고, 목사님이, 아, 권사님 훌륭하시네요. 이런 거 안 해도 스스로 해내야 된다니까. 네. 아멘. 목사님 관심 안 두는 것 같지만, 제일 관심 두신 분이 헌가족이야. 헌신하신 권사님들, 이런 분들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 아멘. 이분은 김용준 장로님이 정말 그 본인 사업장에서 일하시다가 정말 다쳤어. 근데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프더라고. 하여튼 손실한 장모님이 몸이 아플 때 근데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엄청나 기도해. 할렐루야. 그런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권사님하고 인사하다가 새가족 옆에 있다 보니까 악수를 했는데 새끼손가락만 잡은 거야. 악수를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귀가 안 나오기 시작했어. 들어가세요. 몸만 잡아버렸어? 새끼손가락만. 바빠가지고 이렇게 꽉 못 잡고. 그리고 이제 권사님이 교회를 떠나버렸어. 안 나, 예수 안 믿어. 그래서 그 무릎 대고, 그 부흥사 목사님이 간증하시더라고. 권사님, 왜 교회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아니, 초창기에는 악수를 따뜻하게 해주더만, 이제 사람들이 많다고, 나를 무시하냐, 그러면서, 이 새끼손가락만 잡았다고, 오늘 혹시 새끼손가락 잡았다고 너무 낙심하면 안 돼. 아멘. 악수 안 해도 괜찮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정말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이미 고개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절 떠나, 정말 내가 지를 땅을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고개 근원으로 삼아주고, 너를 정말 정통하게 창대의 복을 준다. 고개 근원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고개 근원 되신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복은 진정한 말카로에서 예수 진정한 복은 바로 예수예요. 예수. 아멘. 예수야 예수. 할렐루야. 아멘. 예수가 복인 것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예수가 복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미 우리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저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행복해요. 이 가을에.
상황이 아무리 나라가 위기 어려워도 내 안에 행복이 있어요. 이 행복이 있는 아무리 광물이 나와서 이 나라를 살려. 왜냐하면 이 나라를 나 행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이 나라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라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살아가는 거지. 우리 양미리 간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하나님, 야 목사님, 아니 아버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애국으로 하겠다. 한번 우리 국회에서 우리 정화 목사 만나기 전에 청년들이랑 같이 애국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한참 애국운동하는데 메리가 힘들어가지고, 아빠 다음 주는 안 나올 거야. 힘들어. 안 나올 거야. 추운 겨울날 3시간씩 얼굴이 떠나. 너무 힘들어.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야위가잖아. 떠든다고. 애국운동이 쉽지 않아. 근데 자기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도 열린 거야.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를 자기가 느낀 거예요. 자기 육신의 아버지 양준호 목사가 초라하게 청년 몇 명 됐고 여러 일을 치는 게 너무 자기는 참 좀 약간 그랬나 봐. 미국에서 막 오고 자기 길은 열려 있어. 앞으로 유엔에서도 일할 수 있고 앞으로 정말 미국의 대통령도 될 수 있고. 나는 기도했어요. 메리 간사가 세계적 여성 기업가가 돼서 내 마음의 소원이 팔천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또 선교사를 돕는 게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꿈인데 그 일을 동역자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메리 간사가 앞으로 세계적인 여성 CEO가 되는 게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고 또 정말 문화사역자가 되고. 근데 이제 메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자기가 이 환상 가운데 여의도 저기 국회의사 그걸 자기가 이 환상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유빈 간사님 다 친구들 후배들 같이 이 애국운동을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전 목사님 통역하면서 거기 며느리가 돼버린 거죠. 전 목사님 기도해가지고. 근데 사실 며느리 되는 거가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감사해요. 아멘. 우리 남은 생애를 이 나라 반드시 세우는 큰 일을 감당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적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바로 이 교회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셨고 예수님께 우리에게 위임하셨어. 그리고 이 엄청난 천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키가 바로 기도의 기도. 저 여러분의 기도가 천상회의를 움직일 수 있는 이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어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 기도를 누가 막 쉽게 사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싶은 거야. 기도가. 저도 요즘에 얼마나 감사한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막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기도가 되는 기도. 되는 기도.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큰 능력이.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5장 8절 한번 찾아봐요. 5장 8절 말씀. 나는 이 정광훈 목사님의 이 설교는 대한민국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이거를 자기가 만들어서 외쳐준다고 생각해요. 이미 막 설교가 들어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불이 붙어. 지금도 이미 설교에 땀이 나. 할렐루야. 물론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땀나지만 이 성령이 불받아가지고 땀이 난다니까. 할렐루야. 5장 8절 읽고 이제 마치겠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네, 5장 8절 말씀. 5장 8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아, 시작.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공부와 금거접을 드렸으니 이 양은 성도의 유지더라. 아멘. 이 금 향로가 있는데 거기에 이 향이 가득 차면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그게 바로 성도의 기도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 앞에 열납된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된 적이 있으세요? 할렐루야. 일산에 그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산에 교회를 세우라고 했어. 교회를 세워. 근데 돈이 있어요. 돈 하나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정말 하나도 없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감동을 주셨는데 어느 집사님이 성도 중에 한 분이 300만 원을 언급을 했어. 얼마를 했어요? 300만 원. 그 300만 원 가지고 그걸 계약을 한 거야. 그때 33억짜리인데 그 주인이 26억에 우리한테 팔기로 했어. 근데 이분이 이 교회가 한 40년, 50년대 교회인데 너무 이제 나이가 목사님 많이 드셔가지고 이게 경매가 나온 거야.
오래되고 피가 막 새고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너무 어려운데 이 어려운 이 교회 그래서 결국은 이 교회가 도쿄로 넘어갔어. 그래서 넘어가서 이 교회가 어느 전주에 있는 어느 학원 원장님이 이거 사셨어. 학원으로 하려고. 근데 학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꿈에 성령께서 야 아들아 그분이 믿음이 정말 좋으셔. 아주 좋으셔. 근데 이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하는데 이 성전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쓸 성전인데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쓸 성전인데 네가 왜 학원을 만들어서 초라하게 학원을 하려고 하냐. 그래가지고 이걸 학원을 하나 하려고 하고 어느 목사님께 이걸 임대를 했어. 근데 그분도 못하시고 근데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 그분이 처음이야. 할렐루야. 아, 네. 청년들이랑 해서 첫 번째 계약할 때 정다은 간사님, 간사님 재정부장이었어. 돈이 없으면 항상 다 성기부로 나가니까. 그분도 여기서 목회한대. 근데 우리 딱 300만 원 가지고 계약을 한 거지. 정다은 간사님 잘 알지.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어. 그래가지고 월세만 300만 원씩 내고 그렇게 한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비가 막 세고 막 화장실에 막 쥐가 나오고 지금은 쥐 한 마리도 없어. 다 잡았어. 할렐루야. 구멍을 다 메꿨어. 그리고 막 화장실 물도 안 나가고 막 본당에 막 물도 새고 거미가 막 뭐 막 근데 리모델하고 전부 다 했어. 근데 주인이 목사님 이거 사시지도 않을 거면서 돈도 없으면서 300만 원 월세를 가지고 내고 왔는데 어떻게 이거를 다 고치시냐니까 고치다가 못 사시면 목사님 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가 리모델하고 한 거는 그냥 성전에 드리는 겁니다. 이분이 감동을 받은 할렐루야. 목사님 이거를 사십시오. 돈이 하나도 없어. 계약금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자가 18억이 나온대요. 얼마가 나와? 18억. 또 이자를 어떤 분이 또 내주시고 그래가지고 18억에 산 거지.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 말을 잘못 들어가지고 26억 현찰로 다 샀다고 오해를 하신 거지. 예. 그래가지고 그분이 오해를 해가지고, 야, 목사는 엄청나게 부자라고. 지금도 부자 아니오. 우리 집 부익이 아니라 은행에 빚내서 지금 사태에서 쓰고 있다. 정광 목사는 사분되니까 갑자기 막 돈이 엄청 많은 줄 알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괴로운 거야. 이 오해를 하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를.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우리 카톡 핸드폰에 보면 은행에서 이자 내세요. 항상 오잖아. 그걸 내가 몇 장, 몇 개 보여줬더니, 입을 딱 닫으시더라고. 이걸 안목이라고, 안목. 오늘 설교의 제목이야. 안목. 따라서 안목. 제가 지난주에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분이 그런 말을 또, 정광 목사를 찾아가서 또르르 말한 거야. 정광 목사를.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것도 그분이 선교사야, 선교사. 선교사거든.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 대해서 걸러 들으면, 그 교회에 대해서 큰 상처를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 한마디를 항상 조심해야 돼.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여기 청년들 많이 앞으로 사역을 해나갈 때 여러분의 삶도 많이. 근데 천상보좌에 이 기도를 할 때 그래서 시편 61편 1절 2절로 이겨낸 내 힘든 거를 내 마음이 낙심될 때 내가 땅끝에서 부르짖으리니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그 높은 바위, 바위는요, 높은 바위, 이 사자도 못 오고요, 도마뱀도 못 오고, 아무도 못 오고, 나의, 내 마음의 원망도 나한테 못 오더라고. 약심도 못 오고, 너무 하나님이 너를 훈련시키고 너를 연단시켜서 마지막 시대에 쓰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사람들을 분별하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분별하라. 천상 보좌를 날마다, 여러분이 날마다 바라보시라. 아멘.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런 기도적 삶을 살아야지 안목 따라합시다 안목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면 안목이 넓어져요 안목이 이번에 크롬도 썼어요 안목이 넓어져요 5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지난주에 갑자기 나주에서 연락이 왔어요 나주에서 연락이 왔어요 형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가족 카톡방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거예요 86세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제가 너무 엄마를 사랑하거든, 엄마를.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제껴놓고 무조건 서울역에 가서 KTX 타려고
무조건 달려갔어. 갔는데 거기 줄 서는 데가 줄이 많이 서 있더라고. 한 30명 서 있었어. 나는 지금 어머니가 운명을 내가 봐야 되니까, 임종을 봐야 되니까, 빨리 끊어야 되는데, 또, KTX가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 표가. 떨어지면 없어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아저씨가 거기서 버리고 소리 지르더라고. 저 판매하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속도가 늦냐고, 왜 이렇게 속도가 늦냐고 막 그러는데, 나는 지금, 어머니가 임종 직전에 있는데,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유럽에서 오신 한 가족이 있더라고. 배낭을 메고 여행 오신 거. 근데 뭐 거기서 막 욕을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데, 그건 안목이 없는 거지. 그 판매원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서 화내면 안 되지. 거기 상황 속에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안목이 없으면, 우리가 쉽게 전체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지. 우리 모두는 동역자예요. 그 선교사님도 훌륭한 동역자시고. 근데 안목을 모르니까 들었대. 양목사님 26억에 엄청난 현찰을 써가지고, 그 건물 샀다고, 아니라고. 지금도 이 융자가 갑자기 올라가지고, 원래 600만 원 밖에 아닌데, 갑자기 막 800만 원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었어. 그죠? 네. 응?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죠. 다. 근데도 안 힘든 게 뭐냐? 이 교회가 앞으로 엄청나게 쓰임 받아요. 아멘. 하나님이 엄청나게. 지난주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지지난주 1000만 원 한 번 하셨어.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냥 목사님 교회 리모델도 하시고, 또 이렇게 준비하시고. 우리 장로님 이번에 또 땅도 많으신데, 장로님 땅을 팔려고 지금 땅을 내놨어. 잘 팔리게나 기도 세게 하고 있어. 할렐루야. 26억 한 방에 싹 날려버리고, 이자로 나가는 돈을 청년사에게 더 쓸 수 있고.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300만 원 가지고 계약했던 그 교회가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교회로 성장할 줄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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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물질 걱정 이제 하지 않는다고 응답을 주셨어. 여러분, 정말 돈 때문에, 어떤 축복을 주기 때문에 지금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어려워도 힘들어도 달려가면, 애국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사랑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이번에 11월 11일 날, 온 백성이 모여서 애비할 텐데, 큰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 축복. 안 주셔도, 안 주셔도 쫓아갑니다. 쫓아갑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갑절 축복. 아멘. 두 번째, 이 권세를 바로 이 교회에 주셨다는 거죠. 아멘. 천상 보좌를 흔드는 바로 하늘에서 메이면 정말 땅에서 메이고 하늘에서 불면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에 말씀하죠.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고 했어요. 열린 문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려집니다. 어떤 모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열려집니다. 엄청나게 열려져요. 저는 사실 교회 안에서 축복을 다 받았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교회 안에서 신학대학을 보내주셨어요. 교회 안에서 저를 지도자로 만드셨고, 교회 안에서 미국 유학을 가게 하고, 교회 안에서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뻗어가. 오늘 또 이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벽하잖아. 지상에 있는 교회는 천상교회와 일직선상에 있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추수감사절 11월 19일 날 장로님 임직해요. 또 권사님 임직해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요. 이런 귀한 장로님들, 또 이런 귀한 정말 권사님들 임직할 수 너무 감사해요. 이분들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은 분들이고, 앞으로 대한민국 움직이는 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기도가 안목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물론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을 부합할 줄 알고, 우리의 퍼스널 살베이션, 우리의 개인의 구원은 커뮤니언 살베이션, 이 공동체의 구원으로 성장해야 돼요. 이걸 성찬식이라고 해요. 성찬식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우리는 한 몸이니까 서로를 귀하게, 교회 안에 특별히 연세많은 어른들을 더 귀하게 해주고, 더 기도해 주고,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을, 지금 어리지만, 저쪽 방에 지금 세준이 잠자고 있어. 초등학교 1학년. 근데 형들하고 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다 하니까 얘가 영어가 터져가지고, 벌써 중학교 영어가 다 익었대. 초등학교 몇 학년이요? 어? 3학년밖에 아닌데, 중학교 다 해봤대요, 사상학교에서. 할렐루야. 이 아이가 앞으로 또 어느, 지난번에 오신 미국의 선교사님, 아주 친한 가족처럼 그분이 목사님, 혹시 홈스테이 필요하면 보내주세요. 홈스테이 좀 병원에다. 할렐루야. 그러면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잖아.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열리게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앞으로 세계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 축복. 교회, 그 다음에 뭐죠? 기도. 요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정말 정말 욥의 이 엄청난 제2의 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같았지만 귀로 듣는 그 하나님이 이제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 그런 말 했어요. 아, 지난주에 너무 내가 감동해요. 광화문이 천연암흑의 어떤 그림자의 모습이라고. 와, 이 친구는 뭐가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광화문이 단순히 그냥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복음 통일과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그 하나님 유대인 공동체를 능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지. 즉 유대교는 예수를 거부하고 있다. 이스라엘 선교를 잘 모르게 하면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되죠. 이스라엘 뭐 나쁘다, 뭐 그들은 부자고, 뭐 이스라엘은 뭐 욕심 많고 막 이스라엘 유대인은 나쁘다 이렇게도 안 되고, 또 무조건 유대인들에 대해서 무조건 이렇게 막 지원하면 안 되고, 유대교는 아직까지 예수를 거부하고 있다. 그들이 정말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 현재의 선교사님이 유대인을 선교할 때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유대인은 반드시 우리가 축복해야 되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잘 선교할 수 있도록. 아멘. 이제 전쟁이 지금 전면적으로 가고 있지만 곧 평화가 올 거예요. 그리고 평화가 올 때 지금 이방인의 유대인들이 막 예수 믿고 있어 돌아오고 있어. 이거는 말 유대인 이방인의 숫자가 거의 꽉 차는 거야. 마지막 꽉 차는 것을 위해서 한국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 부산 백스코에서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저는 신학을 오래 했잖아. 미국에서 10년간 조직 신학을 공부를 했어. 그런데 이 정광훈 목사님 요한계시록은 이야 이게 너무너무 정말 보석 다이아몬드 이거는 생수 같은 말씀이었어. 그런데 제 옷이 막 누더기 옷이 다 찢어지고 옷이 다 벗겨지더라고. 옛날 지식은 새로운 지식으로 벗겨져야 돼. 근데 한국인은 옛날 지식이 이 새로운 지식을 이 계속 가려버려. 이 문제라니까. 근데 옷이 벗어져. 여러분 예배는 이 설교의 말씀 앞에 잘 들으면 새 옷이 펴져. 할렐루야. 이 가을에 아름다운 옷을 입으십시오. 천상회의 정말 하나님이 참 통치하시는 천상회의 여러분이 지금 서 있다는 거. 여러분이 천상회의 지금 서 있는 여러분이 멤버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디바인 카운슬. 디바인, 영어로 디바인 카운슬이죠. 하나님의 그 내각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이제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일하게 하시는 엄청난,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위대한 역사, 기도가.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사역을 하셔야 돼.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너무 분주하게 막 뛰어다니지 말고, 정말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사람들이 반대하고 천만인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다가 떨어지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 잘한 사람이 미국의 필립 브룩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필립 브룩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필립 브룩스. 이번에 부흥사시고 하버드 대학을 나오셨어. 그때 당시에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 능력만큼 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만큼 능력을 구하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꽂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천상 보좌에서 오다가 내려오면 환경 보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내가 있으면 다 된다. 저 목사님이 친 것처럼 그것이 나와야 돼. 하나님과 내가 있으면 다 된다. 한번 얼씨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내가 있으면 다 된다. 일어서겠습니다. 옆사람 주먹 각성해서 하나님과 네가 있으면 다 된다. 시작. 하나님과 네가 있으면 다 된다. 다시 뒷분도 지자. 뒷분도 시작. 하나님과 네가 있으면 다 된다. 필립스가 이야기했어. 할렐루야. 이제 플로신다 동기들이 지금 한국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 광화문에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전 세계 선교를 통해 애국을 나라가 없으면 선교할 수 없어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선교할 수가 없어요. 동력을 잃어버려. 이 지금 대한민국 올해가 제일 위기 때 반드시 천만 조직하고 내년 200석 이루어야지 이 나라가 승리할 수 있지. 동력을 잃어버려.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성경 몇 구절 외워가지고 주절주를 외우면서 그냥 사람 비판이라고 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면 안 되고 천상회의 정광훈 목사님처럼 천상회의를 바라보는 사람. 그
그래서 정말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한 영혼을 여러분이 살렸다면 여러분 인생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한 영혼을 살렸다는 것. 여러분 전도가 애국이에요. 한 영혼 복음이 들어오면 절대로 다른 사상이 들어올 수가 없어. 저한테 봉사주의 따라하라고 천억 만억을 줘도 못 따라가. 성령께서 허락해 합니다. 아멘. 근데 아무것도 없어도 300만원 가지고 일산성전 계약을 했다니까. 아멘. 300만원. 할렐루야. 그 전주에 계신 우리 문학교 집사님. 나중에 꼭 이제 정말 상을 드리고 싶어. 나중에 주의 재정이 되면 더 많이 드리고 싶어. 10억을 그냥 언급하듯이 그냥 깎아주죠. 10억을 어떻게 했다고요? 깎아주죠. 33억짜리. 그거를. 또 이번에 은행 물어보니까 이 교회가 융자를 더할 수 있대요. 그게 어려울 때마다 더 융자해서 이 땅에 살면서 물질적 어려움은 안 되지. 할렐루야.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아멘.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전 세계 얼마나 많은지.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정말 목사님을 도와서 우리 청년들 힘이 내서 전 500명 우리가 뭐 기도하잖아요. 아멘. 5천 명이 광화문 나가자. 자, 우리 중국 업체에서 합시다. 5천 명. 데리고, 광화문 나가자. 그래서 수년 안에, 몇 년 안에, 5,000명 데리고, 광화문 나가자. 큰 역사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한번, 주님처럼 통성으로 기도하고, 한번 정말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 1절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타 주세요. 에녹 같이 나오면서, 그냥 불러주세요. 민우 간사님 같이 나왔으니까요. 주님 손길. 기획하신 것을 이제 목사님의 또 그 기획하시고 또 헌신에 대해 감사드리고 천상이요. 천상이 하늘의 뜻이 풀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정말 목사님께서 그 하나의 방향을 말씀하셨을 때 또 밑에서 유일 간사님과 아영 간사님이 또 진짜. 정말 지도를 잘 해주시고 이끌어 전주를 다 옮긴다는 게 쉽지 않죠. 네, 그리고 감사드리고 또 권사님들도 섬겨주시고 그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주관하셨기 때문에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앞으로 이 예배당에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은 또 청년들이 많은 강남 카페나 그걸 우리가 대여해서 예배를 드릴 때 너무나 편하니까 또 어제는 우리 강권사님이 커피도 더 많이 준비하고 풀빵도 준비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게 뭐냐 오고 와서 초대할 수 있도록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강남에 많은 청년들이 광화문으로 나가서 또 전 세계를 나가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이루하심이 천상의 일을 보여주시고 우리 정광 목사님을 통해서 천상의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많은 천상에 대한 정말 비전을 가진 모든 청년 지도자들 머리머리 위에 또 여기 정말 이 청년 사역을 도우시는 한우리 열방지자교회 권사님들, 창원님들, 청년 부장님들 머리 위에 또 이번에 11월 11일 이번 토요일 날
한시에 있을 그 아버지 천상회의가 땅으로 내려오는 위대한 그 기도회의 후에 국민대회 후에 지금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주의 함성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